자, 인바이오젠 지금 뭐 무슨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일단 갖고 계신 분들 홀딩 하시고요. 이일선 갖고 싸우세요. 이평선을 이일선 갖고 싸운다. 내일도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자, LG하우시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고 가시고 이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범양권영은 얘도 짧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실적 테마로 인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비트나인, 신규상장 종목이죠. 얘는 지금 자리에서는 재무구조를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프리미엄이 약 106% 붙어 있어서 조금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은 게 걱정이네요. 689억짜리. 작년에 턴어라운드 돌면서 올해도 지금 흑자 예상을 하는데 부채 비율은 굉장히 적어요. 유보율은 500%, 589%, 약 300억 정도 회사에 있고요. 현금이 자산 대비 약한300 몇십억 되네요. 자, 일단은 얘는 조금 중기로 좀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만 원대까지 한번 홀딩 하자고요. 만 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네. 네.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 얘도 지금 재건 테마를 타고 움직임이 있는데, 일단 50%는 익절을 하시고요. 익절을 50% 하시고, 익절하고, 난다 익절한다, 그냥. 전부 익절. 익절하고, 이 밑에서 다시 한번 체크한다. 6, 7천원대에서, 6, 7천원대에서 다시 오면 타이밍 잡는다. 일단은 다 익절해요.